이 세상 가장 숭고한 동지애를 지니시고 대륙 이어가는 동지적 사랑으로 천만전사들을 품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경야는 최고사령관 김성은 동지. 이세의 선군 영장을 높이 모시어 우리 형용의 일심 단결의 역사, 동지애의 역사는 줄기차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마음까지 다 합쳐 안겨주시는 경야는 원수님의 숭고한 동지애의 세계가 이 땅의 위대한 사랑의 서사시를 펼쳐놓았습니다. 과 수령을 위해 한 목숨 서슴없이 바친 영전사들의 삶과 위훈을 빛내어 주시고 그 자녀들의 운명도 미래도 다 맡아 보살펴 주시는 경야는 원수님의 그 품속에서 기령조 영웅의 가정은 대를이어 기례조 날 크나큰 사랑을 받아 안았습니다. 경야는 원수님께서 육탄 영웅, 자폭 영웅이라고 하시며 그토록 잊지 못해 하시는 기령조 영웅. 자극과 더불어 영생하는 수격기 비행사 기령조 영웅은 훈련 도중 뜻밖의 비행기에 불이 달렸던 그 순간 형용의 수뇌부의 안전을 지켜 인민의 생명재산을 지켜 끝까지 조정관을 놓지 않았습니다. 달린 비행기에서 탈출하면 얼마든지 살 수 있었으나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불타는 비행기와 함께 장렬한 최후를 마친 그의 영웅적 서행을 두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기령조 덕문은 자기의 피 끓는 청춘을 서슴없이 바쳐 혁명의 수뇌부를 보위한 견결한 조선의 영웅, 영웅 중에 진짜 영웅이라고 하시었습니다. 떠나간 전사의 반신상을 그가 다니던 학교와 부대에 세워줘 그의 정신세계를 전군이 따라 배우도록 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영웅의 아내에게 혁명의 군복을 입혀주시고 자식들을 당에서 다 맡아 키워주도록 하시며 성장의 걸음걸음을 보살펴주시었습니다. 기령조 영웅과 그의 가정에 끊임없이 돌려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그 사랑은 경외하는 원수님에 의하여 뜨겁게 이어졌습니다. 기령조 비행대대를 찾으시었던 그 밤 부대에 왔다가 기령조 영웅을 만나지 않고 그냥 갈 수는 없습니다 하시며 대줄기같이 쏟아지는 장맛비도 흙탕길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영웅의 반신상을 찾으시었습니다. 기령조 영웅의 반신상 앞에 서니 생각되는 것이 많다가 기령조 영웅은 한 목숨 바쳐 최고 사령부를 보위한 자폭 영웅이라고 하시며 영웅의 아들을 아버지처럼 훌륭한 비행사로 키우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었습니다. 기령조 영웅의 아들을 잘 키우라고 거듭 당부하시며 안겨주시는 우리 원수님의 정 깊은 사랑 속에 영웅의 아들은 어엿한 비행사로 자라났습니다. 영웅의 아내를 혁명가 요자녀들을 당의 핵심 골간으로 키우는 혁명학원의 일꾼으로 내세워주시고 그의 사업과 생활에 대해서도 자주 알아보시며 경야는 원수님께서는 그가 남편의 녹슬 계속 빛내어 나가도록 보살펴주시었습니다. 영웅의 아들을 아버지처럼 25살의 비행중대장으로 키워 혁명의 대를 꿋꿋이 이어나가게 하시었으니 그가 받아하는 사랑이야말로 위대한 장군님과 경야는 원수님의 품에서 대를 이어 누리는 사랑이었습니다.
김관의 기념사령장에서 영웅의 아들을 알아보시고 그처럼 반가워하시며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어제 제4차 중계장 중계정치지도원 대회에서 토론을 잘했다고 토론에서 결의한 대로 아버지처럼 훌륭한 비행지휘관이 되라고 따뜻이 거모해 주셨습니다. 역사적인 제1차 비행사대회의 연단에도 내세워주신 경의하는 원수님의 그 믿음. 아버지 세대처럼 우리 새 세대 비행사들도 수렴결성의 투철한 신념을 만장약한 당의 붉은 매가 될 것이라는 그의 토론을 들어주시며 경의하는 원수님 그 얼마나 대견히 하신 것입니까? 오직 수령결사옹리의 직선 항로만을 나를 것이라고 맹세다지는 그에게 성참으로 박수도 보내주시었습니다. 영웅의 아내를 친히 불러주시고 아들이 토론한 소식도 남 먼저 알려주시는 경의하는 본수님. 영웅의 아내답게 전군의 유가족들의 본보기가 되라는 사랑과 믿음이 담긴 그 말씀에 그는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고 떠들였습니다.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기령조 비행대대를 찾으시어서는 기령조 영웅의 아들의 비행훈련도 봐주시었습니다. 대지를 박차고 날아오른 그의 비행 모습을 오래도록 보아주시며 기쁨을 금치 못하신 경의하는 최고 사령관 덩지. 기령조 영웅의 아들이여, 아버지가 누비던 하늘길을 아들이 날고 있어. 대륙이여, 나르는 저국수호의 항로여. 경의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 기다리시는 곳으로 비행기를 조종해온 그를 따뜻이 손잡아주시며 장하다고, 정말 장하다고, 비행사 대회에서 다진 맹세를 실천으로 보여주었다고 치하해 주셨습니다. 영웅의 아들답게 훈련에서 부대의 맨 앞장에 서라고, 앞으로 비행수를 더 높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그에게 몸소 가져오신 세간경도 안겨주시는 경의하는 원수님의 사랑에서 그는 웅심 깊고 자애로운 친아버지의 정을 받아놨습니다. 3살밖에 안 되던 때 아버지를 잃다 보니 사진으로 본 아버지의 모습밖에 기억이 없는 그에게 있어서 위대한 어버이 원수님은 한생토록 모시고 따를 친아버지이시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동지 우리 원수님을 모시어 전세대 영웅의 삶 더욱 빛나고 새세대 전사의 삶도 이토록 빛나는 것입니다. 전군 태양을 옹야하는 은빛 날개가 되자 대륙이여, 수령결사옹의 항로를 날고 나를 우리 빙사들의 옥척불변의 신념 더욱 굳게 다져졌습니다. 우리의 날개 위엔 태양이 있고 우리의 날개 아래에 평양이 있다는 신념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영웅전사의 정신과 녹소를 이어가는 제2, 제3의 기령조들이 우리 조국의 하늘 초소를 굳건히 지켜가고 있습니다.
지역의 바다를 철벽으로 지켜가고 있는 우리 해병들도 할아버지 대로부터 아들 손자 대에 이르기까지 비포로지는 위대한 사랑, 세대와 세대를 이어 안겨주시는 경이하는 원수님의 한없는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섬서서에서 청춘 시절을 바쳐가고 있는 우리 병사들을 만나보자고 하시며 경이하는 원수님께서는 초도예로의 항해길에 오르시었습니다. 준엄한 고난의 행군 시기, 한몸의 위엄도 무릅쓰시고 사생결단의 의지로 사나운 파도를 헤치시며 찾아오시어 병사들을 한품이 안아주시며 저국보위의 성스러운 사명과 본분을 가슴 깊이 새겨주신 우리 장군님의 위대한 선군의 좌우이 역력히 오려있는 저도 그들의 처서에 찾아오신 경이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며 초도의 해병들은 격정의 환호성 터쳤습니다. 부대를 돌아보시던 경이하는 원수님께서는 해방 후 수령님의 교실을 높이 받들고 우리의 노동계급이 처음으로 만든 경비함인 재정보 영웅호의 사진도 보아주시며 재정보 영웅에 대해 추억하시었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해방 후 해군 무력의 창설에 기여한 참된 지휘관이었다고 지난 저국 해방 전쟁 시기 수많은 대형 적함선들을 바닷속에 소장해버린 미군을 떨쳤다고 하시며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잊지 못해 하신 재정보 영웅. 재정보 영웅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우리나라의 첫 경비함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자고 하시며 경이하는 원수님께서는 재정보 영웅호 해병들을 몸 가까이 불러주시었습니다. 영광을 받아하는 해병들 속에 재정보 영웅의 손자도 있었으니 우리 원수님께서는 자신의 곁에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영웅 전사들의 미군을 잊지 않으시고 대르리오 빛내어주시는 우리 원수님 둘이의 대르리오 저국보의 초소를 지켜가는 수천 수만의 총대 동지들이 성격을 이루었습니다. 경이하는 원수님께서 더욱 깊이 새겨주신 영웅의 넋이 재정보 영웅호의 지휘 성원으로 성장한 영웅의 손자를 비롯한 우리의 용감한 해병들의 심장마다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명령만 내리시라! 전하의 영웅들처럼 당과 수령을 위하여 한 목숨 서슴없이 바칠 충정의 맹세! 이것이 훈련장에 나선 용감한 우리 해병들의 불같은 일념입니다. 저국보의 처서에 선 천만전사들을 형령동지 형령전으로 불러주시며 뜨거운 동지적 사랑과 의리로 한 품에 안아 키워주시고 내세워주시는 경이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 경이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그 믿음이 당내 충실한 일꾼이었던 리경 선동우의 아들을 인민군대의 지휘 성원으로 키웠습니다. 영원한 삶의 품, 위대한 태양의 품이 안겨 한 생을 빛나게 산 리경 선동우.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시던 전사의 아들을 뜻밖의 전선길에서 만나신 것이 너무도 기쁘시어 리경 선동우의 돌지 아들이란 말이지. 리경선 동무가 훌륭한 아들을 두었어라고 하시던 위대한 장군님, 친오보이의 심정으로 그의 성장 과정을 보살펴 주시었습니다. 경이하는 원수님께서는 아버지처럼 당과 혁명에 충실해야 한다고 하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그 사랑으로 손잡아 이끌어 주시었으니
혁명의 총대로 우리 당의 선군혁명 위협을 앞장에서 받들어 나가는 참된 전사가 되라고 나날이 더해 주시는 경냐는 원수님의 그 믿음 속에 그는 대연합부대의 지휘관으로 자라났습니다. 부대의 모든 군인들을 경냐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열혈의 동지 일당백의 싸움꾼들로 키우기 위해 애쓰는 그에게 경냐는 원수님께서 안겨주시는 사랑은 끝이 없으시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를 몸 가까이 부르시어 데리고 다니시며 품들여 키우시는 경냐는 최고사령관 동지. 우리 혁명 무력을 무진 막강한 국력을 지닌 백두산 혁명강군으로 다져가시는 경냐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우리 인민군대에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혁명의 군복을 입은 군인들이 많다고, 세대는 바뀌었어도 혁명의 대가 총대와 더불어 굳건히 이어지고 있기에 우리 인민군대가 강하고 백승을 떨치는 것이라고 하시었습니다. 위대한 선군 영장의 완대한 동지에 의해 세계가 오랜 포병 지휘관인 김학유 동무의 오영재 아들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고 있습니다. 김학유 동무는 나와 함께 오랫동안 일해오면서 인민군대를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한 일꾼이라고 하시며 그토록 아껴주시고 자식들의 성장도 친아버지의 심정으로 세심히 보살펴주시던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한량없는 그 사랑. 경냐는 원수님께서는 감동 깊은 이 화폭을 보실 때마다 원자탄보다 위력한 인민군대의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화면이라고, 우리 인민군대는 방사포가 많아서 위력한 것이 아니라 소령과 전사들이 혈연적인 관계, 동지적인 관계로 굳게 결합되어 사상도 뜻도 운명도 함께하기에 위력한 것이라고 하시었습니다. 경냐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아들 다섯을 유격대 오형제처럼 만들겠다고 한 결의대로 아들 오형제를 조서에 세운 것은 그의 투철한 신념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시었습니다. 자식들이 아버지처럼 대르리어 군복을 입고 총대로 우리 당의 선군 혁명 위협을 받들어 나아가고 있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그들이 아버지처럼 당과 혁명에 충실하도록 잘 도와주자고 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을 이어가시는 경냐는 원수님의 보살피심 속에 형제 아들 모두가 어엿한 시위 성원으로 자라났습니다. 아버지가 못다 고른 선군 혁명의 그 길에서 경냐는 최고사령관 동지를 한 목숨 바쳐 결사옹이하는 다섯 문의 주체포, 다섯 기의 미사일이 되리라 다진 그 맹세를 지켜 복무의 나날을 빛내어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인민군대의 포병 싸움 준비 완성에 한생을 바친 김학유 동무의 아들을 아버지처럼 포병 지휘관으로 내세워주신 경냐는 최고 사령관 동지. 그를 만나실 때마다 동무의 아버지는 의무적으로가 아니라 정으로 장군님을 받들어 왔다고 말씀하곤 하셨습니다. 정녕 우리 원수님 계시여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맺은 정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성산의 군인들을 늘 가슴에 안고 사시었던 어버이 장군님의 그 마음을 안으시고 152곱이 험한 연길을 오르시어 오성산 초소들을 찾아주신 경냐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이곳 부대 지휘관과 그의 형제들에게도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시었습니다. 적들의 총구가 도사리고 있는 위험천만한 초소들을 찾고 또 찾으시며 전선길을 이어가시는 경야는 최고 사령관 동지를 우러르며 그는 최조년 초소에 찾아오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만나 뵙고 아버지가 받아놨던 그날의 격정을 그대로 체험했습니다. 끊임없이 최전연 처서들을 찾아주시며 저국방선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타줘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선군 업적을 심장에 새기고 철룡 넘어 최전연 처서를 지켜 한생을 다 바친 전사. 경야는 먼 스님께서는 전재선 동무는 고난의 행군 시기 최전연 부대를 맡아 일을 많이 한 일꾼이라고 거듭 외우시었습니다. 떠나간 전사의 자식들을 만나실 때마다 동무들의 아버지가 운명하기 전에 나에게 편지를 보내왔는데 정말 그는 충신이었다고 하시며 아버지의 뒤를이어 당의 끝까지 충실해야 한다고 당이 안겨준 담력과 배짱을 가지고 맡은 사업을 대담하게 밀고 나가라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었습니다. 전재선 동무가 자식들을 우리에게 맡기고 갔다고 하시며 당과 수령과 운명을 끝까지 같이 하겠다는 혁명적 신념을 간직하고 맡은 초소에서 일을 잘 해나가도록 따뜻히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경야는 원수님께 감사의 총을 담아 삼가 올린 편지를 보시고 몸소 보내주신 회답서한. 운명의 태양이시고 미래이신 경야는 원수님을 잘 받들어 모셔야 한다던 아버지의 절절한 당부를 언제나 안고 사는 이들. 위대한 장군님 받들어 한생을 변함없이 충정 다해온 아버지처럼 경야는 최고 사령관 동지의 참다운 동지가 되어 삶을 빛내어갈 불같은 일념으로 생애 자욱자욱을 수놓아가고 있습니다. 백도에서 휘날리던 혁명의 붉은기 높이 들고 경야는 최고 사령관 동지 따라 선군 영령 천만리 길을 끝까지 가리라. 신념의 이 맹세가 더욱 굳게 다져지고 있습니다. 경야는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 혁명가 유자녀들을 잘 돌봐주고 혁명의 계승자들로 억세게 키우는 것은 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숭고한 도덕의리라고 하시며 만경대 혁명학원 문화들에게 대를 이어 안겨주신 위대한 어버이 사랑은 만 사람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고 있습니다. 만경대 혁명학원은 그 이름만 들어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재치와 재원이 그대로 안겨오는 수령님의 학원, 장군님의 학원이라고 내 마음속에는 언제나 만경대 혁명학원 문화들이 있다고 하신 경야는 원수님. 경야는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 혁명학원 문화들을 찾아주신 것은 어버이 장군님을 잃고 처음으로 맞는 설날이었습니다. 장군님을 그리며 눈물 짓고 있을 원아들을 생각하여 학원부터 찾아왔어. 내가 원아들의 부모가 되어 명절을 함께 해야지 누가 세겠어 하시며 만경대 혁명학원의 사랑의 자욱 아로새기시였습니다. 혁명가 유자녀들을 극진히 아끼고 사랑하시던 백두산 3대 장군의 불멸의 발자취가 오려있는 만경대 혁명학원. 설날이면 원아들이 나를 기다린다고
내가 가지 않으면 아이들이 섭섭해 한다고 하시며 만경대 흉룡학원부터 착근하시었던 오보이 수령님. 우리 저곡에 참으로 오목한 시련의 광풍이 닥쳐왔던 그때 새해의 첫 아침에 눈보라를 헤치시며 만경대 흉룡학원에 찾아오시었던 오보이 장군님. 우리 모은 아들을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시던 오보이 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 속에 서울 명절을 보내던 모은 아들은 경리하는 원수님을 만나 뵙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우리 형령과 유자녀들의 친부모가 되어주신 우리 원수님의 한없이 넓고 따사로운 품에 모은 아들이 안겼습니다. 신께서 학원 사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려 한다고 하시며 날이 어둡도록 학원을 돌아보시는 경리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를 우러르며 감격을 금치 못했던 학원의 책임일꾼. 저녁 식사를 하는 모은 아들을 찾으시어 언반이 맛이 있는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가도 물어주시며 육친의 조응을 부어주시는 경리하는 원수님. 자애로운 원수님의 영상을 배우며 학원의 일꾼들은 우리 원수님께서 그 얼마나 모은 아들을 사랑하시는가를 가슴 뜨겁게 절감했습니다. 만경대 흉룡학원 원장이었던 한일영령 토사 오재원 동지가 섰던 서서에 그 아들을 대르리온 내에 세워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손길 아래 학원의 책임일꾼으로 자란 그에게 경리하는 원수님, 우리 흉룡의 귀중한 법에들인 모은 아들을 동무에게 맡긴다고 하시었습니다. 아들에게 나날이 더해주시는 친오보이의 그 사랑에, 위대한 인간, 위대한 동지의 한없이 숭고한 동지적 의리에 눈곱을 적셨습니다. 대려리어 받아안는 고마운 사랑 속에 성장한 그여서 경리하는 원수님의 후대 사랑, 미래 사랑을 꽃피워가는 영광의 처서를 굳건히 지켜갈 교리 그렇듯 불같은 것입니다. 경리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사랑의 품이 있어 우리 흉룡의 핏줄기는 꿋꿋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령님을 따라 천만리, 장군님을 따라 천만리를 걸어온 우리 흉룡의 원로들을 아끼고 존경해야 하며 그들이 지닌 당과 수령에 대한 완한 충실성과 저국과 인민에 대한 높은 헌신성을 적극 따라 배워야 한다고 하시며 경리하는 원수님께서 한일의 로토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정은 그 얼마나 뜨겁고 강렬한 것입니까? 한일의 로토사들은 경리하는 원수님에 의하여 우리 시대에 순결하게 이어지는 숭고한 동지적 의리에 감동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눈 높인 백두밀림에서 해방된 내 조국의 아름다운 미래를 그려주시던 위대한 수령님과 한일의 여성 영웅 김정숙 어머님의 각별한 사랑 속에 성장한 토사들이었습니다. 한일영령 토사들을 우리 흉룡의 제일 선배로 존대하고 내세워주시는 경리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품속에서 한일의 로토사들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더 크나큰 영광과 용예를 받아안고 있습니다. 경리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우리 수령님께서 리울솔 동무는 허위 사업에 한생을 바쳐왔다고 전쟁 때 최고 사령부 군물 곁에 떨어진 시한탄을 먹도록 매내간 것도 그였다고 하시며 수십 년 세월을 그에게 육친의 사랑과 온정을 안겨주신 데 대해 추억하곤 하시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는 생애 거의 좋은 부를 허위존사로 살아왔다고 하시며 주실 수 있는 온갖 사랑과 운정을 다 안겨주시고 불치의 병에 걸린 그를 끝끝내 소생시켜 두 번 다시 생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었습니다. 백두산 총대의 녹슨 수령결사옹이에 있으며 바로 그 길에서 혁명가의 참된 삶이 빛난다는 토사의 신념은 후대들이 대로리오 간직할 충종의 녹스로 되었습니다. 청천벽력같이 어버이 장군님을 잃고 쏟아지는 피눈물이 앞을 가리웠던 그때 러토사는 한없이 숭고한 동지적우 일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경이한 원수님의 정 깊은 사랑을 받아 안았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상실의 아픔이 크시건만 토사들의 심정을 담아올린 편지를 보시고 멈서 침필 회답을 보내주신 경이한 최고 사령관 동지 경의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는 첫 광명성조를 맞으며 제정된 김종일 훈장도 제일 먼저 항일회로 토사들에게 수여하도록 해주시었습니다. 광명성조이 다가올수록 미리한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에 잠 못 들던 토사들에게 감 높은 영예를 남 먼저 안겨주신 경야는 최고 사령관 동지께 토사는 삼가 아래였습니다. 거듭 올리는 감사의 인사에 경야는 원수님 또다시 보내주신 친필 회답. 리울솔 동지, 또다시 보내주신 편지를 고맙게 받아보았습니다. 로토사 동지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혁명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가겠습니다. 을솔 동지, 항상 건강해 주십시오. 로토사 동지들이 건강한 몸으로 계셔야 김정은이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전투적 인사를 올립니다. 경야는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는 로토사를 만나실 때마다 뜨겁게 말씀하곤 하셨습니다. 수령님을 따라 항일의 혈전 만리 불바다 속을 헤치고 어버이 장군님을 변함없이 받들어 온 항일혁명 도사들이 이제는 몇 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도사 동지들이 옆에 앉아만 있어도 나에게 힘이 됩니다. 한없이 숭고한 정과 의리가 넘치는 원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는 경야는 원수님의 품은 항일회로 토사로부터 새 세대 청진병사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안겨 사는 위대한 사랑의 품이라고 격정을 터쳤습니다. 수령과 전사들 사이의 혈연의 역사가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 대양으로 용생하시는 내 조국에 대로리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군 군인들이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맺은 혈연의 정을 영원히 이어나가도록 해주신 경의하는 원수님, 우리 수령님께서 적들이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떠는 위용 있는 부대라고 하신 온화한 군부대를 찾으시었던 그날에도 미디엄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대로리어 빛내어 가라고 하시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여러 차례나 찾아오시어 모든 전투원들을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키워내어 앞으로 부대를 영웅부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던 간곡한 그 말씀. 생애의 마지막 시기에도 부대에 찾아오시어 종합전술 훈련을 보아주시며 부대의 전투력 강화를 위해 노고를 바쳐가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그 영상이 부대 장병들의 가슴마다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이 부대를 모든 면에서 훌륭히 준비된 조국 통일의 초크대로 만들자는 것이 자신의 의도라고, 꼭 영웅부대가 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대원수님들께서 중시하신 것처럼 나도 이 부대를 제일 중시합니다. 이 부대에 대한 나의 기대가 큽니다. 대를이어 안겨주시는 크나큰 그 믿음이 부대 지휘관들과 병사들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었습니다. 모든 군인들을 일당백의 싸움꾼들로 키워내야 한다고 하시며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의 전투력 강화를 위해 한평생을 다 바치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혼신의 노고를 언제나 잊지 말고 싸움 준비 완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라고 고무해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그 어떤 어려운 전투 임무도 훌륭히 수행하는 만능의 일당백 용사들로 준비해가는 군부대 군인들, 부대에 찾아오시어 안겨주신 경야는 최고 사령관 동지의 크나큰 믿음에 보답해갈 충정의 열정이 훈련장마다에 넘치고 있습니다. 경야는 최고 사령관 동지의 품 속에서 우리 혁명무력의 백승의 전통을 대루리어 떨쳐갈 수천 수만의 총대 전사들이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 섬처서를 찾으시었을 때에도 경야는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는 수십 년 세월 서서히 순결한 양심을 바쳐가는 부대 지휘관에게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는 몸소 바닷길을 헤치시고 찾아오시어 로고를 바쳐가시던 우리 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수십 년 세월을 하루와 같이 순결한 양심을 바쳐왔습니다. 이곳 섬처서를 여러 차례나 찾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를 군사복무의 모범이며 훌륭한 군사지휘관이라고 하시며 감 높은 영예도 안겨주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섬서서를 절벽의 요새로 꾸리고 부대의 물질 생활을 개선하여 우리 장군님께 기쁨을 드린 그를 그처럼 대견히 하시며 30여 년 동안 섬에서 지휘관을 했다는데 쉽지 않은 일이라고, 누가 알아주건 말건 평가해주건 말건 외진 섬에서 수령님과 장군님을 위하여 자기의 깨끗한 충정을 바친 양심적인 지휘관이라고, 방모대의 구석구석마다에 이동무의 깨끗한 양심이 비껴있다고 하시었습니다. 이 부대는 모든 면에서 모범이라고 하시며 자국보의 처서의 전처선인 섬에 한생을 바친 그의 공로를 감높이 내세워주신 경의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 동무는 70살까지 부대 지휘관을 하면서 훌륭한 지휘관들을 키워 사업을 인계한 다음 평양에 올라와 나와 함께 10년은 더 일할 각오를 해야 한다고, 나에게는 동무와 같은 일꾼이 필요하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영계 전사들을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시며 삶을 빛내어 가도록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경리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동지적 사랑이 부대의 모든 지휘관들과 병사들에게 용맹의 나래를 달아주었습니다. 대륙이여 내리는 사랑에 대륙이여 충정을 다해가려는 것은 조국 방선을 지켜선 우리 인민군 상병들의 드팀없는 의지입니다. 경리하는 원수님을 모시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용도에 차오거린 여기 여성 비행부대의 비행사들은 대륙이여 누리는 사랑 그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가슴 깊이 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 비행사들은 나라의 자랑이라고 하시며 뜨거운 은정피에 풀어주시는 경리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를 만나뵈올 그날만을 꿈결에도 그리며 복무의 순간순간을 미혼으로 선호하가는 여성 비행사들. 불철주야로 인민군 부대들에 대한 시찰회기를 쉼없이 이어가시던 경리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는 내가 여기까지 왔다가 그 동무들을 만나보지 않고 가면 얼마나 섭섭해 하겠는가고 하시며 여성 비행사들을 몸 가까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들의 비행 훈련 모습을 오래도록 보아주시며 모두 여성들인데 불리한 기상 조건에서도 전투 동작들을 훌륭히 수행한다고 군 비행수를 소유하고 있다고 그 얼마나 대견히 하신 것입니까? 수고들 했다고 대단하다고 따뜻이 손잡아 주시며 원수님께서는 우리 여성 비행사들이 사상적 각오가 높다고 이 정신을 귀중히 여겨야 한다고 하시었습니다. 태양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자기들의 응소거린 말도 물어봅시 들어주시는 경리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며 여성 비행사들은 우리 당의 귀중한 보배들이라고 하시며 사랑의 한품에 안아주시던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배웁는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나라 항공군 역사에 처음으로 여성 비행연대를 직접 조직해주시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영광의 자리에 내세워주신 오보이 수령님. 1994년 건군절에 여성 비행사들이 미디안 수령님을 모시고 찍은 기념사진은 우리 수령님께서 인민군 군인들과 함께 찍으신 마지막 기념사진이었습니다. 이 부대에 올 때마다 위대한 장군님 생각이 도난다고 하신 경리하는 원수님. 비행사들을 금방 속에 앉혀도 아까울 것이 없다고 하시며 살보채처럼 아끼고 위해주시던 우리 장군님이시였습니다. 행사 휴양소에서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꽃피는 봄날에 부대에 찾아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여성 비행사들과 부부 비행사들을 만나주시고 적극의 푸른 하늘을 지키는 길에 청춘도 단란한 가정의 행복도 다 바쳐가는 그들에게 그렇듯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셨습니다. 경리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장군님께서 서거하시기 전날 밤 자신께 걸어오신 전화도 전투 임무 수행에서 모범적인 비행사들과 여성 비행사들의 평양 견학과 관련한 말씀이었다고 하시었습니다. 여성 비행사들은 흐르는 피눈물 속에 사무치는 그리움 속에 절감했습니다. 우리 장군님께서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비행사들을 그 얼마나 사랑하시었는가를.
오보이 참모님의 그 사랑 나누시고 우리 비행사들을 한품에 안아주신 우리 원수님. 부대에 있는 부부 비행사들을 만나보자고 모두 빠짐없이 데려오라고 하신 경야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이들이야말로 세상에 자랑할 만한 애국자들이라고, 이들의 마음은 정말 소중한 것이라고 하시었습니다. 부부 전투 비행사, 가사보다 국사를 더 귀중히 여기고 조국 소의 한로를 함께 나는 이런 비행사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품, 우리 당의 품에서만 나올 수 있는 나라의 자랑이라고 하시며 그들을 온 나라가 다 알게 내세워 주시었습니다. 자신께서 보고 싶을 때마다 알아볼 수 있게 매 부부가 따로따로 사진을 찍자고 하시며 자신의 곁에 나란히 세워주신 다시만 그 사랑. 우리 조선 여성들은 강의하고 애국심이 높기 때문에 얼마든지 전투 비행기를 탈 수 있다고, 부부 비행사들은 한 생을 변함없이 당을 따라 충중과 위군의 항로를 날아야 한다고 하시던 위대한 대원수님들 그대로의 오보이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 그 얼마나 뜨거운 친오보이 사랑이었으면 친정아버지를 배운 듯 원수님께 스스럼 없이 말씀 올렸겠습니까? 최고사령관 동지, 며칠 전에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비행사 부부를 탓하지 않으시고 이름을 짓자면 부모 이름을 알아야지 하시며 흔연히 그들의 총을 받아주신 경야는 원수님이시였습니다. 비행사 한 사람 한 사람을 뜻과 운명을 같이 하는 혁명전으로 내세워주시며 끝없는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는 경야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전군의 모든 비행사들을 다 불러 마련해주신 제1차 비행사 대회. 사상 처음으로 되는 비행사들의 역사적인 대회에 먼저 참석하신 경야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격정을 금치 못하는 비행사들에게 말씀하시었습니다. 오늘 전군의 모든 비행사들과 자리를 같이 하고 보니 수령님 생각, 장군님 생각이 더 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처럼 중시하시고 각별히 사랑하신 비행사들을 모두 평양에 불러 뜻깊은 대회합을 마련함으로써 장군님의 소원 한 가지를 풀어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비행사들은 격정의 눈물을 쏟고야 말았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마음까지 다 합쳐 안겨주시는 것이어서 우리 비행사들에게 베풀어주시는 경야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동지적 사랑과 의리가 그처럼 뜨겁고 열렬한 것 아닙니까? 역사적인 비행사 대회를 지도하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지난번 여성 비행부대를 찾으시었을 때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부부 비행사 아들의 이름도 지어주신 우리 원수님. 아들의 이름을 변함없이 충정의 한 길로만 가라는 의미에서 리충도라고 하는 것이 어떻소? 영광의 대회장에서 부부 비행사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주시는 이런 사랑. 세계 그 어느 나라 군대 역사에 최고사령관이 평범한 군인 부부와 그 자식에게까지 대를 이어가며 사랑에 사랑을 더해주는 이런 이야기 있어본 적이 있었습니까? 가슴이 품은 모든 생각은 어머니께 아뢰니다. 국민도 없이 가식도 없이 진성을 토칩니다. 그러면 정 깊은 어머니 그 가신 그 눈
없이 숭고한 동지적 사랑과 의리로 천만 장병들을 한 품에 안아주시는 혁명적 동지의 최고와 신이신 경량은 최고사령관 동지를 영원히 높이 받들어 모셔갈 심장의 맹세 끝없이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 천만 아들 땅 한마음 우러르며 생을 주시고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를 높이 모시어 세월이 갈수록 동지의 장엄한 역사는 더욱더 거세차게 흐르고 우리 혁명은 대르려가는 동지의 전우애로 영원히 승리에 떨쳐갈 것입니다.
선바를 타고 안개 낀 들을 지나 병사들은 이슬을 차며 행군길을 가고 가네. 나팔소리 울려 산야의 메아리 칠제 전진하는 부대의 발걸음 더욱 힘차라. 지켜.